풀치입니다. 풀치 손가락 두 개짜리. 어떻게 좀 큰 놈들은 절여 드시고요. 막 말려가지고 찢어 먹어도 되고, 절여 먹어도 되고, 양념 하셔가지고, 찐득찐득한 양념 하니까 저를 맛있더라고요. 매콤하게. 엿 넣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장 양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취향대로. 손도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변한 것도 많이 없고요. 자, 이렇게 이놈은 크네요. 큰 놈들은 튀겨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풀치입니다. 갈치 3위입니다. 3위 사이즈 보시고요. 손가락 4개 이상 되는, 두꺼워요. 보니까 많이 포개져 있습니다. 자, 이놈은 손가락 5개 다 되는 것을, 자, 4개 5개 왔다 갔다 하는 3위 갈치입니다. 상통하고 좋아요. 자, 이쪽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거 두 마리 역시 크네요. 아주 큽니다. 이놈 4개 이상 되는, 자, 이놈도 4개 이상 되는 3위 갈치. 오늘 씨알도 좋네요. 3위 갈치입니다. 자, 3단병어입니다. 3단병어 경매하면서 샘플로 지금 두 마리를 뺀 거예요. 중간에서. 자, 3단병어. 자, 횟감이고요. 조림으로 써도 좋고, 횟감으로 써도 좋고. 자, 3단병어. 자랭이 아주 큰 거에서 위떡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균 사이즈입니다. 3단은 거기서 무난무난합니다. 세어보니까 약 60마리네요. 자, 3단병어. 3단 병어입니다. 파병어 20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파병어입니다. 이렇게 상처나고 찍힌 거, 크게 상처난 거 하나 있네요. 자, 무조건 상처가 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좋고, 이렇게 꼬랑지 뒤끼고, 사이즈 좋은 20mm. 자, 이제 좋은 겁니다. 지금 담고 있는데요. 20mm. 사이즈 좋고요. 점점 커져요. 저쪽이 우떡깨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커집니다. 여기 아주 커지고 있고요. 20mm 상자에 꽉 찹니다. 자, 파 20mm 정품 좋은 거 20mm 병어입니다. 자, 통치 15mm입니다. 35에 40cm. 이런 친구들은 40cm 되고요. 이런 친구들은 37, 8cm 나오네요. 연어 방금 재보니까 35cm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속시아는 35에서 40cm 사이 되는 덩치 15mm입니다. 자, 이놈도 안 보이는 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시아라고 차이 요정도 2cm 정도 차이 나고요. 원상자 그대로 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자, 이놈이 40cm면 35cm 사이 될 것 같아요. 자, 15mm 통치입니다. 중화새우입니다. 자, 씨알 좋고요. 선도 좋습니다. 중화새우 다양하게 쓰임새 좋은 중화새우입니다. 자, 서대 15mm입니다. 15mm 서대 35에서 40cm 되는 거 손바닥으로 가늠하시고요. 속시알 으쌰. 속시알, 거시알 사이즈 차이 한 2, 3cm, 3, 4cm 더 작네요. 세 가지 선이 조금 더 작아요. 자, 이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2, 3cm 작습니다. 자, 15mm 4대 튀겨 먹으면 좋아요. 살짝 말려서 드셔도 좋고요. 15mm 4대입니다. 국물로 좋아요. 사실은 두껍고 큰 것들은 매운탕 끓여 드시면 또 맛있습니다. 4대 15mm에요. 자, 갑오징어입니다. 15mm네요. 아까 10mm 하나 준비되어 있고, 15mm 사이즈 좋습니다. 포개져 있고요. 15mm 갑오징어. 자, 작다고 하는 거 보여줄게요. 작다고 하는 것들. 자, 뭐 크기가 고기 양이 많이 잡히면 들쭉날쭉 덜합니다. 자, 고기도 엄청 두껍네요. 이런 것들은 10mm 사이즈 되겠네요. 중간에 한두 마리는 10mm 사이즈 되는 갑오징어 큽니다. 15mm입니다. 20mm 갑오징어입니다. 20mm 20마리짜리를 대용해서 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잘다고 하는 것들. 자, 이놈에서도 20mm. 오늘 10mm, 15mm, 20mm 준비했습니다. 갑오징어입니다. 자, 10mm 갑오징어입니다. 사이즈 가늠하시고요.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큰 거 10mm 갑오징어입니다.
때 작은 거예요. 사이즈 보시고요. 이런 사이즈. 그냥 막 졸여 먹고 그냥 매운탕 끓여서 가격 대비 양이 많은 눈볼대 새끼들입니다. 자, 키로로 판매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상자로 그냥 양이 안 많아요. 안 많으니까 한 상자로 내보셔도 되고요. 저렴합니다. 눈볼대 금태 새끼입니다. 자, 15미 우럭입니다. 30cm, 35cm 왔다 갔다 하고요. 30에서 35cm 되는 15미 우럭. 오늘 사이즈별로 매입 많이 했어요. 자, 10미. 35cm에서 40cm 되는 우럭 10미. 15미, 10미. 약 18미입니다. 약 25cm에서 30cm 되는 18미 우럭. 아, 참돔 40미입니다. 25에서 30cm 후라이팬 하나 딱 들어가는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사이즈예요. 자, 참돔 40미입니다.